목소리를 11년 정도 전공을 하고 처음 받았던 판소리 음원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만뒀고요. 남편과 우리 딸이 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다른 직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무도 이 책들 읽지 않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악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용하던 이제 피아노를 내놓게 되었고요. 성인이 되면서 피아노나 음악이랑 완전 담쌓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고 안 쓰게 되는 물건이 되었네요.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기가 유일한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좀 일찍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업할게요. 수업. 하나, 둘, 셋, 하나. 자, 하나. 하나. 맞죠? 맞다. 잡으시면 한 바퀴 있으니까 이 한 바퀴 꼭 지켜줘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이동해서 따다딘, 딴딴, 따디, 둘, 셋,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둘, 넷, 3번, 도라, 미, 미, 도, 솔, 둘, 미, 레, 솔, 레. 2번, 1번으로 뻗어서, 미, 5번으로 미, 레. 실수 있으니까 한타임을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702-4, 802-4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주로 쫙 만들 거거든요. 예.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라고 합니다. 50대의 바이엘 연습 중인 피아노 초보입니다. 바이엘 66번, 저희 첫 번째 피아노 영상을 공유합니다. 어느 날 밤 고등학생 딸아이 때문에 산 전자 피아노를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정작 하지는 않았던 걸까? 집에서는 아내의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헤드폰을 쓰고 피아노를 칩니다.
50대 피아노 유튜브 세호님. 레슨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53세 아저씨 세호입니다. 2018년 3월 혼자 집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녁 때 퇴근하고 나면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헤드폰을 쓰고 소리 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가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죠. 아빠가 피아노 하는 거 보니까 어때? 그냥 피아노 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 피아노라도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아빠 제가 전공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빠는 사실 아쉽지도 많이 아쉬웠지. 수빈이 어때? 한 번씩 아쉽지 않아? 근데 계속 물고 늘어 져봤자 계속 붙잡고만 있다가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될 것 같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성과는 없으니까. 아빠는 항상 후회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거,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게 많이 후회돼.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기 싫어서 다 하고 싶어. 아빠의 소리를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음악이 참 좋구나, 그 정도까지는 해보고 싶어. 그 정도면 그냥 음악가 아니에요? 아 맞나. 뭐 먹지?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중국집 가시죠 뭐. 오성원이 들어본 음악인데 이거? 예? 아직 어디 내놓기에는 좀 실력이 부족해. 그래도 이 정도 주시면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지. 우와, 모르는 사람 보면 막 엄청 뭐 하는 건데 실제로 전문가가 보면은 뭐 거의 버릇 맛을 주냐. 근데 왜 하필이면 피아노셨어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피아노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하필이면 피아노였을까? 많은 취미에 도전했지만 몇 년간 포기하지 않은 건 피아노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견디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칠까요? 이번 주도 연습 못했어요. 바빴어요? 중간에 술 한번 먹으면 이게 막 아. 과음을 또 시작. 이거를 많이 들었어요. 솔이 너무 무심해요. 소중하게 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솔. 아니에요.
세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사는 모가입니다. 세호님의 피아노 영상이 늘 위로가 됩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 연습 영상도 공유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있을까. 또 같은 길을 가니까 어떤. 아니,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진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되게 그때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그 산모님이 어떤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예. 어땠는데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나는 왜 피아노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치면서 이제 답을 얻었죠.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피아노의 소리가 좋은 거구나.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하는 소리? 내가 만들어가는 소리? 저는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딸애가 시집 갈 때 축가를 제가 연주해보고 싶어요. 야,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틀리면 안 돼 절대. 연습 많이 해야죠. 그걸 꿈이 있는 게 좋잖아요. 네. 해보고 싶고